싸죠. 아무데서나 할수 있죠. 그리고 혼자서 해도 되죠. 어렸을 때는 신체 조절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게 줄넘기다라고요. 선배 선생님께서 줄넘기 안 되면 다안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넘기를 잘해야 돼. 봐봐라도 내일 우리 줄넘기 시켜보면 딱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 도대체 줄넘기를 잘하는데 공부랑 뭔 상관이야? 하니까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체를 어떻게 쓰는 줄 알아야 애가 학교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 주리를 틀고 있는 애들 있어. 이런 애들은 심심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를 6살 때부터 이제 줄넘기를 맹연습을 시켰죠. 왜냐면은 자꾸 넘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눈으로, 손으로, 협응력, 점프하는 능력, 몸을 줄에 맞게 넘는 능력, 이게 정말 너무 복잡한 활동인데 줄넘기를 굉장히 간단한 활동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싸죠. 아무데서나 할수 있죠. 그리고 혼자서 해도 되죠. 엄마가 안 해줘도 되죠.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거의 키도 크죠. 네, 그래서 줄넘기를 함으로써 신체 조절력이 완성이 되는데 어릴 때는 그 신체 조절력을 먼저 갖추어야만 앉을 수 있고 앉아야지만 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뭘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신체 조절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 근데 그거에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게 줄넘기다. 누가 줄넘기 학원에 가니까 어떻게 하면 잘 넘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울고 불고 짜증을 내고 왜안 넘어지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그거를 느끼고 알아가고 체득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그 효과가 있는 맞아요. 것이지.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아, 이제 줄넘기 학원 알아보시